최가라고 하는 늙은이가 있었다. 고집이 세기론 쇠심줄도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고 성질머리가 고약하기론 인근 고을을 다 뒤져도 버금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노인네였다. 그는 마을에서도 외지다 못해 멀다 싶은 구석배기에 자신의 손녀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게다가 이 동란 때 잃어버린 아들 부부가 남긴 손녀는 채 10살이 안 된 아이였다. 아직 댕기도 떼지 못한 어린 소녀와 늙어서 허리도 다 펴지 못하는 노인이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나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집안엔 곡기가 아주 끊기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자칭 편수였기 때문이다. 편수라고도 하고 화원이라고도 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것도 대개의 풍속화가 아니라 처마 아래의 단청이나 부처님의 조난을 그리는 그림쟁이. 자칭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그리는 것이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로 그려주고 끼니를 벌어먹던 것은 바로 무속화였다. 헌데 고을마다 기껏해야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무당들 뒷바라지나 하는 일로 벌어야 얼마나 벌겠냐 싶겠지만 적어도 그는 달랐다고. 꼭 최가에게서 그림을 사려는 무당이 적어도 달걸로 한 명씩은 보찜까지 싸들고 마을 입구를 넘었다. 어디서 온 게냐 물으면 난 산 두 개 건너 초맛골이요. 아이고 난 산 세 개 건너 약수골이요 하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이유가 하도 궁금해 마을 촌장이 무당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 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서 저 고집센 늙은이에게 그림을 사러 오시냐고. 허니 검다 못해 푸른 머리카락을 한 젊은 박수가 이르길. 무속화란 단순히 그림이 아닌 것이오. 신이 앉을 자리지. 방울을 들고 춤만 춘다고 모두가 무당이 아니듯 장군신 하나 잘 그려놓는다고 모두가 무속화가 될 수가 있겠소? 라더란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두 쪽을 넣어놓고 어느 쪽이 진짜냐 물어도 모를 차이가 그네들에겐 있나 보다고 이장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최가를 시샘했다. 어디서 배운지도 알 수 없는 환쟁이 일 하나로 늙음아까지 고생한다며 비웃었지만 마음속으론 1년 내내 채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 없이 밭을 일구고 논을 갈고 있는 자신들보다 몇 곱절은 더 편히 돈을 벌고 앉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격 탓에 장날이 아니면 마을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던 최가가 봉두난발을 하고 마을을 헤집었다. 최가는 닥치는 대로 옹이를 걷어차고 병상을 뒤집어 놓았다. 몇몇 장정이 붙들어도 봤지만 무슨 환쟁이 힘이 그리 센지 되려 말리려고 나섰던 젊은이들이 흙먼지를 먹는 꼴이 되었다. 말로 잘 타일러 보기 위해 다가간 촌장조차 흠칫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흰자인 빗물이 들어차고 입가엔 침이 질질 흐르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미쳐도 곱게 미치진 못한 듯했다. 심지어 관자놀이부터 어깨까지 핏자국이 선명한 게 보통 다친 상태도 아니었다. 아이 최가야 이게 무슨 난리야 지금? 너 아주 노망이 난 게야? 씨발! 누구예요? 에? 누구야? 예? 최가! 당장 말하소! 아니 자네가 일하고 행패를 부려놓고 아 시험 누구를 찾아? 안 나오겠다. 간밤에 우리 집 담 넘은 게 어떤 오사를 잡 놈이냐고! 회장님 정말! 아니 저 양반이 진짜 미쳤나봐.
최가의 목소리는 마치 돌을 서로 마주 문대는 것처럼 쇳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다. 꼭 방금 전까지 목 놓아 통곡하던 사람처럼. 나와! 나오라께! 소리를 지르다 말고 통곡을 하며 뒤로 넘어간 최가를 대충 방에 눕혀놓고 촌장은 홀로 최가의 집을 찾았다. 이게 대체... 최가의 집은 초가집이라고는 해도 제법 규모가 있는 편이었다. 노인네 치고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집의 입이라곤 평소에 식탐도 그리 많지 않은 노인네 하나와 참새보다도 먹는 양이 적은 계집아이 하나뿐. 당연히 대들보가 들어서고 작지만 대청까지 있는 큰 집 정도는 구할 역량이 되었다. 마을에 둘 뿐인 기와집을 빼면 금방을 통틀어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할 만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은 지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온통 깨져나간 장독에 평소에 최가가 소일거리 삼아 기르던 닭들은 모조리 모가지가 돌아가 있고 지붕으로 엮어둔 집단들이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아궁이엔 물을 부었는지 잿물이 마당에 질펀한데 솟단지며 세간사리가 죄다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가의 손녀가 눈을 까뒤집은 채 대청에 쓰러진 채였다. 그 작은 뒷머리에서 새어나온 피가 넓디 넓은 대청마루의 절반을 넘게 뒤덮고 있었다. 어이 최가,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기절을 했다 깨어난 최가의 말로는 늦은 밤 그의 집에 장정 몇 명이 침입을 했더란다. 얼굴을 가리고 들어온 데다 평소 마을에 잘 드나들지 않은 최가의 성품상 눈만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기란 힘든 일이었다. 온 세간을 박살내어 부수고 난리를 치던 와중에 그들이 휘두르던 몽둥이의 옆머리가 터진 최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아침에 깨어보니 손녀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 난리굿을 비웠으니 누구 하나 찾아와 볼 법도 하건만 집이 외지다 못해 똥 푸는 일을 하는 오시네보다도 더 먼 데다 집터를 닦았으니 누구도 그 사단이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최가의 눈에 불똥이 튀었다. 잡아주시오. 최가야, 그게 누군 줄 알고 잡어 잡기를. 자네 그 얼굴도 참 못 봤다고 하질 않았는가? 간밤에 난리를 피우면서 그놈들이 그랬소. 어디서 빌어먹던 환쟁이 새끼가 무당들이랑 협잡질을 해서 돈푼 꽤나 버니 시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내 모를 줄 아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게 앙심 품은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뿐이오. 그래도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증조가 있어야. 내가 시방 그놈들 목소리 꺼정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한놈 한놈 불러다가 목소리만 들어보면 될 것을. 아이 어려우면 또 뭐가 또 그렇게 어렵단 말이오. 사실 촌장의 내심으로도 짐작가는 몇몇이 있었다. 마을이 아무리 넓다지만 남의 집 세간살이를 박살내고 다닐 정도로 기운이 남아 돈다면 젊은이일 것이고 개중에 최가에게 욕한 사발 얻어먹은 경력 있는 자를 뒤지면 아마 사흘도 못가 잡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논일 반일을 해먹고 사는 촌락에서 젊은 청년들이란 여간 귀한 게 아니다. 자칫 최가가 성질머리를 못 이겨 복수를 한답시고 그 생떼 같은 젊은이들 머리통을 파수어 놓았다간 당장 올해 추수부터가 문제가 될 참이었으니. 하물며 최가는 마을 살림에 손 한번 보탠 적이 없는 사실상 외인이라고 봐야 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머니 편순히 하며 밭두렁 일구는 촌민들과는 선을 그어놓곤 시장에나 가끔 나와 잘난 체를 하는 게 그의 일과였다. 도무지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론 죽은 손녀며 나이 먹고 저런 폐악질을 당한 최가에게 동정심이 들긴 했지만 한 마을을 이끄는 대표자로서 누굴 숨기고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명백했다. 그답지 않게 몇 번이나 애걸을 하며 촌장의 다리를 붙잡던 최가는 결국 초저녁 즈음이 되어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집안이 그 꼴이었으니 끼니도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일말의 동정심으로 잠시라도 지내다 가라던 촌장의 말마저 귀등으로 흘린 채였다. 그리고 그날 밤 촌장의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어르신, 어르신, 저 잠시 여쭐 것이 좀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일찌감치 잠에 든 아내를 눕혀놓고 문 밖으로 나오자 앞에 찾아온 건 동네의 젊은이 셋이었다. 주막일을 하는 편신의 첫째와 둘째, 그리고 소를 치는 염신의 막내였다. 촌장이 내심 최간에 일어난 일의 용의자로 꼽은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늘어놓는 이야기는 촌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에 뼈골이 빠지게 고생하는 자기들과는 달리 그림이나 몇 장 그리면 놀고 먹는 최가가 미웠다. 세간이나 좀 부숴놓고 깽판을 놓으려던 것이지 결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계집애가 밤중에 미친 것처럼 날뛰길래 좀 세게 밀쳤을 뿐인데 저절로 그리 되더라. 그런 얘기들. 솔직한 말로 의도가 어쨌건 결과가 그리 된 이상 관아의 일을 알리고 정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주막일을 하는 변신은 마을의 인맥이 넓고 씀씀이가 좋은 유지였고 소치는 염신은 마을에 단 둘뿐인 기와집에 사는 집안으로 근방을 통틀어 제일 가는 재력가였으니 그런 집 아들들을 데리고 환쟁이네 딸의 살해죄를 고발하며 촌장 자신도 무슨 고초를 겪게 될지 눈에 선했다. 촌장은 젊은이들을 타일러 입을 단속시키고 돌려보냈다. 이 일은 촌장이 책임지고 묻을 것이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입방정을 떨지 말라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젊은이들이 들고 온 적잖은 폐물과 술이 한 몫을 단단히 했을 것이다. 이튿날 촌장은 의관을 추스르고 최가의 집으로 향했다. 아무렴 마을 사정이 일이 되어 이를 덮기로 했더라도 사람 된 도리로 그 집 손녀의 장례 정도는 치러줄 생각이었다. 불안 반 근심 반으로 찾은 최가네는 여전히 처참한 채였다. 깨어진 사기 파편 하나 주어지지 않았으며 어제와 다른 거라곤 마루 밑에 놓여진 최가의 집신과 사라진 손녀의 시체뿐. 여보게, 최씨, 그 안에 최편수 있는가? 이 어딜 갔는가? 저 아무도 없나? 이보게, 저 그만하고 들어오시오.
시끄러운 게. 한참이나 대답이 없어 한 번도 목을 풀던 촌장의 귓가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더 셌다면 나뭇잎이 바람에 바수어지는 소리라 생각했겠지 싶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촌장이 대청마루에 신도 벗지 않고 엉덩이를 걸쳤다. 그 자네 일이 참 가엽게 되었어. 내 마을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말일세. 역시나 간밤에 자네 집에 찾아가니는 없는 것 같더구먼. 물론 이 자네 마음에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말이야. 아마도 다른 마을의 건달놈들이 괜히 우리 마을 사람인 척 했지 싶네. 예. 그래도 내 사람 된 도리로 자네 손녀의 장례는 말이지. 여무셔요. 뭐? 촌장의 말문이 탁 막혔다. 무적행 아래에서 끌어오르는 듯 묵직하고 뜨거운 목소리가 열풍이 되어 촌장의 얼굴을 핥았다.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니까 가시오. 보나마나 힘께나 쓰는 집안 자식 놈들인가 본데 그깟 더러운 돈으로 내 손녀 삼배 입히고 싶지가 않소. 얼른 꺼지시오. 아니 자네 이젠 위아래도 없어? 아니, 처한 상황이 안쓰러워서 내 도우려고 찾아왔더니 이렇게 패악지. 이미 확실히 입을 젓갈을 담가볼란 게 개새끼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 안방과 대청 사이를 가로지르던 창호문이 뜯겨질 듯 거칠게 열렸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여기저기 펼쳐진 벼루와 먹물들, 온갖 염료들이 풀어진 사기접시가 사방에 널렸고 그리다만 종이들이 문턱을 넘어 대청으로 쏟아진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지 이제서야 보이는 손가락이며 소매엔 오색의 물이 들어있었고 그가 그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손녀의 초상이었다. 발그레하게 물든 뺨, 먹단처럼 검은 머리를 빗어 따은 머리, 유달리 새빨간 입술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은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촌장이 보아도 한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손녀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데 눈도 편히 감지 못한 시체를 최가가 다듬어 앉혀놓은 것이었다. 죽은 사람의 몸이니 허리를 세울 수 있을 리가 없어 등과 어깨에 줄을 묶고 창가에 고정을 해둔 듯했다. 입가엔 피거품이 말라붙어 벌써 벌레가 꼬였고 시랍같이 희푸른 피부 아래론 이미 검은 혈관까지 비추고 있었다. 백내장이라도 온 듯한 뱀 허물 같은 눈동자는 대체 무슨 조화인지 꼿꼿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가가 미쳐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일을 벌일 리 없었다. 촌장은 기겁을 해서 뛰쳐나왔다. 시뻘겋게 충혈된 최가의 눈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깽깽 돌았다. 죽은 손녀의 시체를 마주 앉혀놓고 그림을 그린다니 정상이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을로 돌아온 촌장은 그 뒤로 자리를 보전하고 알아누웠다. 그리고 촌장이 돌아온 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마을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조화인지 우물에 물을 길러간 처녀부터 평상 한가운데서 장기로 소일을 하던 늙은이까지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건 간에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것이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자기 앞에서 술을 두고 있던 사람이 장기판을 내려다본 총각 사이에 사라져버렸단 것이다.
한두 명쯤이라면 무슨 조아냐 하겠지만 벌써 마을의 실종자 수만 두 자릿수에 달했다.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대체로 최가에게 혐의가 몰렸다. 방법과 수단에 대해선 자치해두고 그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알아 누워있는 촌장이 몇 번을 뜯어 말려도 기어코 모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었다. 도대체 한낮 그림쟁이가 무슨 수로 일촌 가게에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으나 사람들의 불안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고 무엇이 됐든 그걸 종식시킬 수단이 필요했던 것. 얼마 전 촌장이 내렸던 결정처럼 마을 전체를 위해 외골수 그림쟁이 하나를 희생하는 데에 마음이 합치된 것이었다. 결국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촌장이 동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울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무리의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친족을 잃은 피해자였으나 지금 자기들이 하려는 일이 결코 마냥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기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느릿느릿 집신을 이끌며 찾아간 최가의 집은 여전히 풍비박산 난 그대로였다. 사금팔이 한 조각 치워진 일 없이 고작 이래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사람 살던 집이란 것이 믿겨지지 않는 폐허였다. 나오시오.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소. 나오시오. 가장 최근에 막내를 잃은 염씨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슬아의 딸만 둘 있던 차에 간신히 얻어낸 막내 아들이 사라진 분노는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르고도 인기척이 없자 기어코 염씨가 횃불을 든 채 신발도 벗지 않고 퇴마루에 뛰쳐 올라간다.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자기 손녀딸 시체를 묶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 최가도 그리고 묶여 있어야 할 손녀도 그저 정갈하게 치워진 방 한가운데에 비단으로 볼을 댄 족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펼쳐진 채였다. 그리고 거기엔 지난번 촌장이 보았다는 어린 손녀의 초상은 없었다. 덩그러니 홀로 놓여져 있는 족자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최가가 평생에 걸쳐 그려오던 무속화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무속화라곤 할 수 없었다. 채 장정팔 한아름도 안 될 법한 족자 속에는 불타오르는 지옥도와 그 속을 나뒹구는 마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족자를 집어든 염씨가 언성을 높이다 말고 넋이 빠져버렸다. 그의 눈이 꽂힌 것은 그림 한 구석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어떤 젊은이의 초상이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밖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듯한 구도의 초상으로 얇은 세필로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표정까지 세밀하게 그려넣은 말 그대로 걸작이었다. 한평생을 바친 최가의 솜씨가 녹슬지 않은 듯 한눈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림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젊은인 바로 염씨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염씨의 막내똥이었다. 그제사 눈을 돌려 그림을 훑자 지옥도에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몰려온 마을 사람 모두가 넋이 나간 채로 그림을 살폈다. 편신의 두 아들, 장기를 두던 엄명감, 염신의 막내 똥이와 물깃던 저녁까지 모조리 제각각의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무속화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오. 무속화란 단순히 그림이 아닌 것이오. 신이 앉는 자리란 게
신이 앉을 자리지. 누군가가 마치 홀리듯 입을 열었다. 만약 이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 무속화라면, 그렇다면 저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림이 아니라면, 그 순간 겹겹이 칠해둔 염려가 일제히 몸을 뒤쳤다. 생생한 광경이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화가가 새로이 덮어 그리는 것처럼 눈 깜빡일 사이에 그림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다. 그저 그림 속의 불이었던 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가운데 있던 피연못에선 거품이 들끓었다. 야 이놈 철호야, 이놈아. 막내 똥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염씨의 손이 그림을 훑었으나 어림도 없는 일. 손은 하염없이 종이 위를 더듬을 뿐 그림 속에서 불타는 막내 똥이에겐 일말의 위안도 주어지지 않았다.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각 가족들의 면면을 찾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그림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신선 노름이라도 하듯 끓고 있는 피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이가 있었다. 최가였다. 그는 이 상황이 더없이 우습다는 듯이 대나무로 된 낚싯대를 내던지고 자갈밭을 나뒹굴며 웃고 있었다. 우습고 가엽구나. 딱한 것들. 내 손녀를 잡아주리거든. 네 놈들 피부치는 멀쩡할 줄 알았던. 양천 광소를 내뱉던 최가가 여길 보란 듯 낚싯대를 힘껏 들쳐 올렸다. 낚싯대가 묵직하게 휘어지다가 이내 피연못 한가운데에서 불쑥 그림자가 솟았다.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피웅덩이에서 낚싯대에 딸려 나온 것은 촌장이었다. 몰려왔던 사람들은 모두 경기를 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 뒤를 따르던 촌장은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진 채였다. 염씨가 덜덜 떨리는 눈을 다시 그림으로 돌렸을 때 거기엔 이미 텅 비어버린 족자만이 남아있었다.